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 역병이 창궐해서 사회 거리두기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강의 들으라 많이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철학자로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제목은 우리 정치 수준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다른 얘기로 하면 저질, 타락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이 정치의 그 문제라는 것은 나는 그 철학자로서 섹스, 그 성의 규율, 규범과 함께 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치의 그 정도는 그 사회에서 섹스에 대한 규범을 어디까지 용서하느냐, 자유로우냐 이것과 맞물려서 그 가치 기준이 설정되는 것이다. 즉 요즘 우리 사회는 커다란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국에서 하나의 운동인데 그것을 뭐 여성 해방 운동 뭐 이렇게 규정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깊게 들어가기 전에 내가 나를 잠깐 소개하면은 나는 어디에 나가 인사할 때 꼭 나는 철학자 양재혁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철학 교수 뭐 이런 얘기, 철학 선생. 이 철학 선생이나 교수 이 사람들은 그 철학의 역사적 내용을 누가 뭐라고 누가 어떤 시대 누가 뭐라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나는 그것이 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철학자는 그 시대에 왜 그런 이야기가 철학의 테마로 되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철학자다. 나를 잠깐 소개한다면 나는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나왔는데 동양철학과 4년 동안 장학생으로서 상당히 그 한문도 잘하고 뭐 철학도 제법 한다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71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소위 독일에서 68 학생 혁명운동이라고 하는 저는 그것을 68 독일의 문화혁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운동이 절정에 달았을 때 68년에 시작이 됐다면 내가 71년에 갔을 때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그 운동 진행은 정말 절정이었어요. 도저히 한국에서 동양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보았습니다. 즉 여자들이 군복 입고 군인 구두 신고 화장하지 않고 왜 우리가 남자를 위해서 이쁘게 화장하고 이쁘게 옷 입고 다녀야 되느냐. 우리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가 있다.
그 내가 사는 기숙사에 그 선봉적인 기숙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여자 함께 사는데 그 단독방에 혼자 사는 방에 혼자 사는 사람이 없었어. 여학생은 남학생, 남학생은 여학생. 전부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들에다 함께 살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 화장실에 가면은 공동 화장실에 아침에 전부가 여자고 남자고 나체로 여름 있죠. 그러니까 그 옷을 다 벗고 알몸이로 와서 샤워를 얻고 거기서 세면을 얻고 이러는 과정을 그 복도고 어디고 주방이고 가면은 그대로 다 벗어 옷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돌아다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내 친구가 다른 그 기숙사에 어학학교에 있다가 나를 방문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벗은 그 여학생을 곁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여학생 얘기가 오, 너 내가 이상한 모양이지? 자세하게 봐라. 그러더니 의자를 끌어당기고 의자 위에 앉아서 전부 벗고 거기서 양말을 신고 뭐 이거를 다 보여주면서 이상할 거 없어. 자세하게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은 이거 쳐다볼 수 없어서 몰래 이렇게 보는데 그 여학생이 앞에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고 자세하게 보라 이렇게 나오니까 아 정말 당황스러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뭐 이런 상황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 71년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그 여성 해방 운동 학생 운동 이게 이제 학생 운동이라고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 운동이 뭐냐 내용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권위에 대한 거부 운동이었다. 그 제일 큰 게 한국에서는 잘 소개가 안 돼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던 교수들의 강의, 교수들의 태도 이거를 거부해서 그 교수들의 강의를 항의하고 프로테스트, 내쫓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 이 강의실 저 위에 이렇게 벽에 보면은 계란짜죠, 도마두짜죠 뭐 이런 게 그냥 결표같이 이렇게 매직 잉크로 해놓고 그대로 이게 몇 월 며칠 날 프로페서 누구 강의에 항의한 계란짜죽이다, 도마두짜죽이다 이렇게 써놓고 그대로 그 속에서 토론을 하고 철학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을 내가 목격하면서 아 그 이전의 독일의 그 프로페서 교수의 권위라고 하는 건 교수가 정말 글씨를 쓰고 또 이렇게 새로 하려고 칠판 지우개를 딱 들으려고 하면은 조교가 옆에서 그 자기가 번쩍 들고 가서 싹 닦아놓고 이렇게 조교는 그 옆에서 심부름 하던 그 체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교수들끼리 서로 프로페서 뭐 헤어 누구 선생 이런 존칭이 다 없이 너 나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이 관계하는 모습 교수가 점심시간 식당에 가면은
다 이 식판 들고 쭉 학생하고 같이 서서 밥을 받아가지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러는 그 관계가 바로 그게 68 학생혁명이라고 하는 운동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또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선 그 68 혁명의 그 근본이 뭐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예, 아시다시피 45년 2차 전쟁 끝나고 독일이 이제 경제 체제가 다시 이 뭐 동서독으로 나뉘고 체제가 잡혀갈 때 아데나우어 그 수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경제 건설을 뭐 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배고픈 거를 해결하고 경제 정책을 잘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제적으로는 일본에서 배상금을 받고 뭐하고 함께 잘못 쓰여지고 허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나중 어떤 기회에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여간 아덴하워도 똑같이 그 전쟁 그때는 왜 경제성장이 빨리 될 수 있느냐, 전쟁 이 피해라는 게 그 내가 갔을 때 71년인 때 거의 그때쯤은 이제 그 무너졌던 거 파괴됐던 게 기초적인 모형만 갖춰졌을 때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 같은 그 지금 큰 도시죠. 이런 도시가 거의 80% 이상이 다 타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파괴된 구조에서 그 무조건 뭐 거긴 노동운동 있고 뭐 이런 저항운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이 건설만 하고 나니까 60년 이렇게 60년대로 들어가서 진행될 적에는 라인강의 기적이다 할 만큼 상당하게 경제가 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 경제가 전쟁 이후에 성장됐다, 독일 경제가 성장됐다, 그 한국 전쟁이 50년 나서 53년 휴전될 때까지 그 또다시 2차 전쟁 맞먹는 커다란 살상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 전쟁 이후에 일본과 독일은 다른 제한 없이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의 지원 속에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더라. 그런데 그때 독일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될 때 60년대 중반서부터 나타난 문제가 그 재벌 체제, 이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 재벌 몇 개로 이렇게 해방되고 나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그 뭐 잘못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때 그 재벌 구조가 형성될 적이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학 연구소 교수들이 그거를 비판하고 나온 게 바로 그 68 학생 혁명의 기본 모토가 됐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즉, 이 체제를 보니까 그런 형태로 이 재벌 구조가 편재가 되면은 또다시 히틀러 같은 이런 독재 체제가 발생하겠구나. 저런 재벌 밑에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교수, 거기에 사회학 교수들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호르크하이머라든지 아도르노 그리고 마쿠제 그리고 하버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제 60년대 후기에 하버마스의 이론이 그 철학에서도 인식과 관심이라 이런 쪽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학자들이 이러한 경제 재벌 시스템으로 편성이 되면은 또다시 히틀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저항해서 나타난 운동이 학생운동으로 그 학생운동은 바로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수들의 권위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당신들이 이러한 권위 그 시기에 이러이러한 자기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뭐 했던 것을 비판 없이 이어나간다고 그럴 적이 우리 교육의 장래는 뻔하다. 그래서 이 교육의 전통적 그 권위 교육을 다 봐야 된다. 이게 그 학생운동의 기본 목표가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사회의 문제나 지금까지의 철학적으로 주어졌던 문제가 새롭게 합리적으로 이 다변화된 사회의 문제점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섹스의 문제, 그 여학생들이 전부 남자를 위해서 왜 우리가 이쁘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그 저항으로서 나타난 게 몸을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길거리를 활보하기 시작하더라. 거리에 백화점에 학교 안에 어디 잔디밭에 어디 돌아다니는 여자들은 그냥 여기저기 수없이 뭐 이렇게 주말에 잔디밭에 애들 데리고 친지들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맥주 마시고 하는 데 보면은 전부 어른 애 할 거 없이 나체로 다 벗고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 이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지금까지 여자라는 것은 그 전통적 종교라든가 가정의 그 종교적 문화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이 여자는 순수해야 되고 그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순수한 게 추행을 당했다. 이건 우린 깨끗한 건데 만졌다. 뭐 이런 기에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독일에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여자는 깨끗하고 뭐 정조를 지켜야 되고 이거는 하느님의 뭐에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배웠던 것이 거짓말이다. 모든 사람은 어떤 연령기가 되면은 다 섹스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다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 다만 그것을 너무 어린 나이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뭐 9살, 10살에도 독일에서는 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달거리, 멘스를 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잘못된 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애를 성폭력하는 경우가
그러면 그거는 독일 법 자체로 무기형, 그 최고 사형은 없으니까 무기형 이런 형태로 적어도 20년 이상 무기형을 처벌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거는 상하관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이 비서를 뭐 싫어하는데 이런 행위를 했다 할 적이 그거는 아주 엄격한, 벌써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학생운동 이것과 함께 나타난 그 법제도의 변형이 독일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커다란 전체 국가적인 쇼크, 이 충동, 여기에서 반성하고 해야 할 일은 뭐냐? 법제화, 현실화, 이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법제화 해놓지 않고 전통적인 관습, 문화, 전통적인 문화는 이게 차등 문화였기 때문에 신분제, 남자가 여성 상위다 이러는 것이 우리 전통 문화의 하나의 그 전달 체계였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지금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규제를 언제서부터 어떻게 정해졌느냐, 이것을 연구해 보면은 그 이제 1840년대, 50년대 이후로는 인간의 그 성격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이 어떤 단계에 가서는 누구나, 예를 들어서 사춘기 시기에 오면은 그 사춘기 됐을 땐 무의식적으로 다 그 성기와 성기를 접촉하고 싶어하는 흥미가 이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그 흥미를 어떻게 제어해 줄까, 억제해 줄까, 이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규칙으로, 원시 시대에는 그것을 이제 도덕이나 윤리나 뭐 예의나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그 체계적인 사회 발전과 함께 모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미국의 사회학자가 자기가 인디안 사회에 들어가서 직접 그 인디안들과 30~40년을 살면서 그 사람들의 호칭 관계, 그 사람들의 가족 친지 이 관계를 연구해서 발표한 게 푸날로아의 사회 가족 형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푸날로아라는 것은 그 여러분 아시는 하와이에서 저 알라스카로 이렇게 연결되는 섬들이 좀 총총총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 속에 가면은 가장 원시적인 인디안의 형태가 지금도 거기엔 보호지역으로 그대로 남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인디안들의 가족 형태를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거기에서 나온 게 사람이 정리한 게 세 가지 형태, 즉 초기 인류가 역사 이전 시기에는 그 섹스에 대한, 성에 대한 규율이 없었다. 무규율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하는 게 잘못이고 뭐고 없이, 그대 규칙이 없이 진행된, 이걸 야만 시대다. 그러니까
딸과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 뭐 이런 것들이 이 후기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야만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 다음 그 야만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섹스 규율 형태를 보니까 군혼 시대, 집단 대 집단 뭐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세대 제네라치온 하나의 그 형제 세대 형제 세대들끼리 같이 살도록기 이 형제 세대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는 이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미개 시대 그걸 되게 3등분해서 구분을 해본다면은 미개 시대에는 그런 군혼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언어 형태로 봐서 아주머니, 고모, 숙모 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부류끼리 함께 살던 시기다 이런 그 분류를 한 연구가 있어요. 그 백남훈 교수라고 조선 사회 경제사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이 이건 검서였었는데 그 사람이 북쪽 김일성 대학 교수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해제가 돼서 전부 번역돼서 시중에 팔고 있는데 아마 절판이 돼서 도서관에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백남훈의 조선경제학사. 그러면 삼국유사를 통해서 쭉 나오는 우리 언어. 계집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개라고 하는 것은 시와 같은 어원의 이 동어에서 나온 거다 이래가 있고 계집이라 지집 계집 이 이야기는 시집이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시집은 여자를 시를 보존하는 사람이다. 집 집은 뭐 새집 사람 집 그래서 여자는 난소 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언어 고대 언어에서도 이야기했다. 그러고 산에 서방 이 산에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도 이 사가 씨로 변하는 같은 어원에 산에라는 것은 씨를 내는 사람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 이 어원에서 씨를 내는 게 산에 남자고 씨를 받아들여서 보관하는 게 계집, 시방 이러한 우리 고대 언어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다. 그래 그 뭐 성교 우리 보통 욕할 때 뭐 18, 10, 10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10이라고 하는 게 그 백남훈 선생의 분석에 의하면은 욕이 아니고 씨를 넣는다. 씨를 심는다. 씨를 뿌린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그러한 본래의 원시적 언어가 후기 진행되면서 후기 진행되는 질서에서 규정은 가치. 그 가치 규정, 즉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우리 사회에서도 제일 근물로 하는 게 뭐예요? 성교에 근친상간.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나왔을 때는 그전에는 뭐예요? 근친상간이 수시로 이게 발견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라는 거는 아주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게 그런 시기에서 나타나더라. 이런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단계가 언제였느냐.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조선조까지 1910년, 1905년 뭐 일제로부터 우리 식민지 지배를 받기 이전까지는 조선조 유교 철학에 의한 문화였었죠. 그 유교 문화의 기본 질서는 이 차별, 성차별, 계급 차별, 신분 차별, 양반과 상놈, 그 지주집, 지주가 소작인 집 방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다. 그 신발을 보면은 소작인이 자기 부인과 그 지주가 지금 한 방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그 신발을 보고 거기를 들어가서 방해를 한다. 기척을 내면은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불문율로 내려오던 이 사회가 그 신분 질서, 상놈과 양반, 그리고 소작인과 지주, 여자와 남자, 이러한 차등 질서가 진행돼 오던 그 과정이 현대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되면서 일본 사람들의 교육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야만 교육 그게 길들여졌을 때 우리가 조선 민족을 통치하는데 더 쉽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인권을 주장하는 이런 교육을 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게 지배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똑같이 생각해봐요. 8.15 해방 45년 이 이후 미국 군인들이 3년간 우리나라를 정치 통치를 하면서 그 미군들은 그 맥아더가 일본에서 일본 그 학자들 이 사람들을 쭉 불러다 조선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정보를 들으니까 일본의 학자들이 조선의 그 민족주의자는 절대로 그 지배자가 되게 만들면 안 된다. 그 민족주의자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친일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통치를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 그 반쪽을 갈라서 북쪽은 이제 냉전 이론에기 위해서 빨갱이들이고 남쪽은 뭐 자유주의, 뭐 미국의 보호하에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뭐 이런 이제 이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을 해서 오늘의 우리 그 하나의 저항운동, 여성운동 지금 여성단체에서 박원순 시장의 무슨 성추행 이런 것들을 1차, 2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폭로하고 이러잖아요. 그 폭로하는 뒤에 그 사람들은 추행, 그게 뭡니까? 상당히
저항을 하는데 폭로를 하는 단계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법제로 어떻게 해달라. 우리는 너들하고 똑같다. 독일에서 운동하듯이 정말, 야, 봐라! 내 몸뚱이 이렇게 생겼다. 너들 보고 싶은 대로. 어? 그러고 우리는 왜 너들 남자들 마음대로 데리고 자면 안 되냐? 뭐 이러한 운동. 누구든지 그냥 이 사람하고 살다, 저 사람하고 살다. 그 독일의 그 70년대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에서 거의가 전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순이 있고 상당한 숫자가 그렇게 함께 살다가 다른 대학으로 전학을 가게 되면 잘 있어 간다. 잘 가.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게 독일의 여성 해방 운동의 자기 권리 찾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저항 운동이 이제 생겼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이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나는 안타깝고 이것이 적극적인 형태로 법제화돼서 정치인들이 이것을 법제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소극적으로 그나마 여성 중에서도 의식이 뛰어난 이걸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우린 소극적으로 됐느냐? 이 가치관의 문제를 나는 언제든지 그 원인은 우리 민족을 남북으로 분단을 시켜서 민족끼리 투쟁을, 전쟁을 벌이도록 조정하는 세력은 저항하는 동료끼리 합쳐서 힘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더라.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 놓고 미국이 그것을 계속 발전시킨 그 순치교요. 착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저항하면 결안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시기로 그 침묵해라. 이렇게 가리킨 그 교육 제도 자체가 우리의 그 가치관을 그렇게 수능적으로 만들어서 저항을 못하게. 그 저항을 하려. 먼저 잘 봐서, 야,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도 왔는데 이렇게 수만 명이 주둔하고 너들 주둔하는 돈도 왜 우리 보고 달라고 하느냐? 너 이익을 위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들 이제 그만 너희 나라 가서 너희 부모들하고 함께 살아라. 우리는 북쪽과 남쪽이 화해하고 토론해서 함께 한 민족, 민족 국가를 만들어서 통일시대, 평화시대를 만들어서 이러한 과정으로 나가는 뒤에 걸림돌이 됐던 지금까지의 일제 식민지 문화와 미 군정 이후 지금까지의 군대 작전권까지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이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성추행 이런 운동이 정말 가려는 이 그저 호소, 아이고 이것 좀 누가 해결해 주세요. 이러한 수동적 자세를 면하기 어렵다. 여기까지 오늘 그 우리의 중요한 가치관, 즉 섹스의 규범, 규율, 이것을 어디까지 옳은 거고 어디까지 잘못된 것인가 이거를 정리해야 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 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그거를 규정하는 뒤에는 뭐와 함께 연결돼? 정치에서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정치 문제는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 이거는 그냥, 모든 문제를 그냥 빨갱이 사상검증, 주체 사상 이런 쪽으로 몰고 가야 저들이 사는 걸로 아느냐. 이러한 아주 그 저질적인 낮은 단계의 그 수능적, 순치된 정신을 우리가 벗어나는 이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우리가 올바른 철학의 가치관, 섹스의 규율, 정치의 자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우리 그 문화라는 게 독재자, 뭐 그 독재자의 원류는 일본과 미국이다. 여기로부터 탈피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계속 순종하고 따르라. 이러한 형식이 진행될 것이다. 그것을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획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